여러분들은 직접 화가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화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궁금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방송을 할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 중에 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내 그림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오고 있고 내가 화가로서 어떤 그림을 추구하는지가 이제 현타가 왔어요.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미술 전공자이신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림을 이해하고 그림을 투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림을 관람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동경을 하고 나도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화가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제 그림을 주로 사례를 들어서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제 그림의 특징은 무엇인지,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림은 나한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또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작가의 내면적인 생각이나 삶, 이런 거를 저와 제 그림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사례로 여러분이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간략하게 제 그림의 흐름을 소개를 하면서 현대미술이 어떤 식으로 고려가 되고 만들어지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원래 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 바로 바꾸면서 지금 이제 처음에 그리는 그림들, 우리가 보통 입시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에 가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다 있는데, 저의 그림의 특징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주 체계적으로 입시를 준비해 왔고 조형 형태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거나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그런 입시의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참 막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가들의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기초가 없다 보니까 더 자유로운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림을 좀더 자유롭게, 지금 생각해보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왔구나, 겁이 없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대학교 지금 아마 2학년 정도 됐던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 1학년 때는 공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대로 전공을 바꾸면서 초창기에 파블로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가 저에게는 굉장히 멘토였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왜 그걸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작가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피카소와 마티스였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사실 피카소나 마티스의 어떤 그 입체파 또는 야수파적인 영향은 아직 없어요.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엔 그게 있었어요.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머릿속에는 피카소가 있었고, 마티스가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다 물고기의 그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특히 마티스 같은 경우는 금붕어도 많죠. 근데 제가 물고기를 워낙 평상시에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 그리는 게 자신이 없었고, 그냥 제가 좋아서 그린 그림이 물고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창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제 물고기를 굉장히 즐겨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사실 아마 이 물고기를 그렸을 때 특히 이런 그릇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피카소의 그 도예 작품들에 보면 이것과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이런 거 그려보고 싶어 라는 충동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단 그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들의 그림을 그대로 모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그림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많은 젊은 작가들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모방에 그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얼핏 보면 피카소나 마티스의 그림으로 보이지 않는데 또 그 내부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제가 얻어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언제나 고민하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주제, 스타일. 스타일은 사실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 작가들의 어떤 스타일이 소위 우리가 말하죠.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편한, 자기가 그 어떤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조종이 되기 시작해요. 그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의 이 물고기가 그때 대학 그 오하이오 주에 있는 대학생들 그 공모전에서 입상을 해서 전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물고기가 사실 전 물고기를 그렸어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렸던 물고기에 비하면. 그러나 여기에서도 보면 이 아래의 물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 표정은 물고기가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겠죠.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자화상이라든지 사람들을 물고기로 의인화시킨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서는 어떤 마티스의 그런 컬러, 화려한 컬러 팔렛이 잘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머릿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마티스의 어떤 컬러가 제 뇌리에 계속 담겨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에, 대학교에 있을 때 가장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3학년, 4학년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인데요. 이때부터 서서히 음악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음악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거죠. 어떤 구체적인 음악은 없었어요. 단지 물고기가 언제나 등장을 하는데 죽은 물고기도 있고 산 물고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도를 보면 서서히 마티스의 어떤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악사들이 이렇게는. 어떻게 보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로맨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브러쉬 스트로크가 굉장히 좀 자유롭다고나 할까요? 다이나믹한 그런 라인들을 좀 보여주죠. 컬러 팔렛 자체는 어떤 고민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좋아하는 색상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화가들 중에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허퍼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스케치들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스케치하면서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인 작품이 나오는 그런 작가들이 있다면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림을 그냥 스케치 전혀 없이 그려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덧칠해 버리고 그 위에 다시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림들이 지금 현재는 구아시라든지 또는 아크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가격이 싸서 왜냐면 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많이 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빠르게 마릅니다.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못 참습니다. 마르는 걸.
그리고 거기서 제 성격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다리면서 천천히 그리게 된다는 것은 제 그 어떤 특유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그림에 표현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즉흥적으로 빠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제 그림의 스타일에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작품 전에 있는 작품과 비슷한 스타일로 가게 되는 거였고, 그건 이제 3학년 때 제가 중간 전시를 하면서 그 그림 앞, 제 그림 앞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실로폰을 치는 나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고기, 가재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일종의 파티 같이 하는 그런 장면을 주로 많이 그렸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전국 전시대회에서 장려상 받아서 뉴욕에서 전시를 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제 작품에서 변화가 있었어요. 4학년에 가면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기존의 어떤 입체파 화가들의 작업이나 그다음에 그 마티스의 색감 같은 것들이 좀 희미해지고 더 관심이 생긴 것은 어떤 표현주의적인 브러쉬 스트로크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을 비롯한 팝아트적인 거, 플랫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하게 막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을 그려왔던 게 제 그림의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라스메니나스라고 해서 벨라스케스의 유명한 라스메니나스 메이드 오브 어너라는 그 작품이 있죠. 아주 유명한 명화죠. 그 명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왔는데요. 일종의 패러디인 겁니다. 또는 오마주라고 하죠.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이 피카소가 다시 오마주하게 됩니다. 시리즈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작품은 같은 주제이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피카소에 대한 오마주와 벨라스케스에 대한 어떤 오마주를 저의 스타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그림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가고요.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그리던 그림인데 여기서의 이 그림은 실제로 사실은 큰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과연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생각이 나실까요?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였었습니다. 그 공포스러움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 이런 것들에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작업을 저도 하게 됐고, 그런데 거기서는 저만의 스타일을 조금 변형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해서 역시 여기서도 보면 약간 큐비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 좀 보면 마티스의 후반기 칼라드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역시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초창기 제가 이제 미대생이 되면서 미술이란 작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시합니다. 그렇지만 제 작업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졸업을 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점프업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작업할 때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 제 그림에 대해서 평을 해주셔도 좋고요. 예,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도 밑에 아래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안녕!